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와는 별개로 토트넘 선수들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화가 난 영국 축구 팬들은 이럴 때는 콘테가 왜 그렇게 막말했는지 심정이 이해가 된다. 소니와 해리 케인이 멱살 잡고 끌고 가도 다른 9명의 선수들이 경기를 망쳐버린다. 도대체 손흥민을 왜 맷잘라로 쓰는 거냐? 스텔린이 정신 못 차리냐? 라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번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와 다른 토트넘 선수들 사이에 연계 공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BBC의 설진들조차 바로 옆에 소니가 있는데 페리시치랑 다이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경기 내내 손흥민 선수 주위로 토트넘 선수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였고 이에 참다 못한 손흥민 선수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영국 해설진들은 손흥민 선수의 특이한 행동에 갑자기 뛰다 말고 뭐 하는 거냐? 라며 의아해했는데요. 그러나 3초 뒤 펼쳐진 장면의 해설진들 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영국 전역을 깜짝 놀래킨 손흥민 선수의 이 행동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온갖 매체에서 이번 토트넘 선수들을 향한 비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전문 매체 스퍼스 웹에서는 내가 손흥민이었다면 감독에게 따졌을 거다. 호이 비에르랑 올리버 스킨 옆에서 산미들로 뛰고 있는 게 말이 되냐. 계약 파기하고 나가도 진작에 나갔을 것이다. 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 말처럼 감독이 바뀌었지만 이상하게도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도 맷잘라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는데요. 결국 손흥민 선수는 안토니오 콘테 체제에서도 크리스티안 스텔린이 대행 밑에서도 중원에 고립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두고 매체에서는 도대체 소니 같은 강력한 공격수를 왜 중원에서 산미들로 쓰는 거냐. 소니가 너무 착해서 감독이 해달라는 대로 다 들어준다. 해리 케인을 봐라. 자기가 중원에서 쓰였을 때 엄청 따져서 톱으로 올라섰다. 소니도 포지션 문제를 따져야만 한다. 이건 소니의 실력 문제가 아닌 토트넘 전술이 100% 문제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몇몇 축구 팬들은 위르겐 클린스만이 그냥 토트넘 와라. 소니 같은 인재를 두고서도 이렇게밖에 못 쓴다는 게 답답하다. 스텔리니도 콘테가 전술 문제로 비판받아서 경질됐으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전과 똑같다. 달라진 건 손흥민이 스스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을 바꿨다는 것뿐이다. 클린스만 감독과의 경기에서 배운 점이 많은 듯해 보인다. 라는 댓글들을 남겼습니다. 토트넘은 에버튼과의 원정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토트넘은 이 무승부로 승점 50점인 4위에 올랐는데요. 하지만 같은 승점 50점인 5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 두 경기를 더 치렀기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마지노선인 4위 수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선발 출전에 82분을 뛰었지만 아쉽게도 EPL 100호 골은 다음 기회로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따로 있었는데요. 영국 매체들도 인정하듯이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콘테의 전술 밑에서 고통받았었습니다. 드리블 돌파 욕심이 있는 왼쪽 윙백 이반 페리시치의 드리블 탐욕으로 중앙에 치우쳐야 했던 손흥민 선수는 공 운반을 주로 담당하면서 상대 박스와는 거리가 멀어졌고 압박에 둘러싸여 장점인 상대 뒷공간 침투를 가져가기 힘들었었는데요. 하지만 한국 국가대표팀 클린스만호에서는 자유의 몸이 되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지난달 24일과 28일 펼쳐진 콜롬비아,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모두 스트라이커 한 칸 아래에 위치했었는데요. 이를 통해 양쪽 윙의 동료들과 수시로 위치를 변경하는 프리롤로 자리에 구애받지 않는 움직임을 가져가며 큰 활약을 펼쳤습니다. 스트라이커와 양쪽 윙이 상대 수비의 전방 압박을 가해 공을 탈취한 뒤 손흥민 선수에게 넘기면 수비수들은 다른 전방 자원들에게 묶여 손흥민 선수에게 넓어진 슈팅 공간을 제공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발을 디딜 만한 약간의 공간만 있어도 슈팅을 꽂아 넣을 수 있는 손흥민 선수와 찰떡궁합인 전술이었습니다. 이는 콜롬비아전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는데요. 한국 공격진의 압박으로 발생한 상대 수비수의 패스 실수를 살짝 처진 위치에 손흥민 선수가 왼발 가마차기 선제골로 연결한 장면을 좋은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손흥민 선수의 슈팅 공간 창출을 위해 미드필드와 후방에서는 전방으로 한 번에 긴 패스를 연결함으로써 공격진들이 이를 받아 상대 수비를 끌어들인 후 뒤로 살짝 처진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내줄 수 있도록 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클린스만호 공격 전술에서 완벽한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콘테 감독 경질 후 스텔린이 대행체제로 전환된 토트넘에 돌아와서는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말았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왼쪽에서 좋은 호흡을 보였던 벤 데이비스의 부상으로 페리시치가 또다시 왼쪽 측면에 나오며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동선이 펼쳐졌습니다.
예상대로 페리시치가 측면 높게 올라갈 때 손흥민 선수는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와 패스를 받으며 상대 거센 압박까지 이겨내야 했고 역습 시에도 전방이 아닌 중원 처진 위치에서부터 스프린트를 가져가야 했기에 체력 소모가 더욱 심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경기에서 고립되는 상황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 43분 쿨루셉스키가 침투 패스로 빼앗은 공을 본 손흥민 선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원에서부터 순식간에 앞으로 상대팀 모든 선수들을 제치고 나가며 공을 받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행동에 해설하던 영국 앵커들은 이런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소니밖에 없을 것 이라며 경악하는 반응들까지 보였는데요. 그러나 상대팀 골키퍼의 선방으로 아쉽게 막혀버리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의 무시무시한 저력을 보여줄 수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앵커들은 토트넘의 전술이 이해가 잘 않는다. 소니 같은 선수를 왜 계속 메짤라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방금 같은 경우도 봐라. 중원에 있었던 손흥민이 단 3초 만에 앞으로 튀어나가며 골까지 연결하는 능력을 보여줬다. 소니는 이런 선수이다. 전술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러닝타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